양주 손을 입고 무용문화재 70호 전수조에 신성합니다. 그 분기 손을 입으시 언제 많이 오냐? 구정 밑에하고 8월 추석에 1년 저거로 조상님들한테 신고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대접하는 거죠. 코로나가 이 너무 심해서 활동도 못하고 나와서도 저거시는데 고생도 많으십니다. 건강하게 저 잘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재서 반신 몸주 반신 몸주 대신제서 대신제서 대함제서 젠제서 이교 제불제처 석가요래 세존제서 해가도대 일광제에서 다리도다 다리도대 월광제에서 월광제에서 자색치로 자색치로 꽃갈제에서 꽃갈제에서 백항아리 백항아리 어항제에서 어항제에서 아가지로 아가지로 넌출제에서 넌풀제에서 구리제에서 구리제에서 시내제에서 시내제에서 삼재성리 삼재성리 이내하외 이내하외 받으시고 받으시고 시내하외 시내하외 받으시고 받으시고 상년은 신축년요 신축년요 달에야 월세 달에나 월세 구월령도 월령도 달로 공사 달로 공사 조일엔 날 조일엔 날 해동은 해동은 조선구경 조선구경 나라님 터져 나라님 터져 오부장네 장례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주도로 거주도로 경기도라 경기도래 양주시는 양주시는 백서급에 백서급에 강성리로 강성리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씨가주 성씨가주 김씨가주 해가주 이정성은 이정성은 다름아뇨 다름아뇨 손오리정성 손오리정성 받으시고 받으시고 제수여러 제수여러 도우시고 도우시고 사망생겨 사망생겨 도우시고 도우시고 여기 오시 남녀노소 남녀노소 오시는 길에 오시는 길에 영을 주고 영을 주고 가시는 길에 가시는 길에 복을 줘서 복을 줘서 자손마다 자손마다 번창하고 번창하고 만수무가 만수무가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재성 놀고 나가요. 가자. Ah!
아니 서울 한양성내까지 왔는데 이놈의 소장수 또 어디 갔어? 아 우리 영감 좀 봤어 누가? 응 아까 봤는데. 아니 근데 어디 갔어? 어이 소장수! 허허 내 나이 구시 총관 반평상을 소장수는 늙었지만 서영한자 이름 투자가 분명한데 소장수라니? 아니 개똥의 아버지도 당신만 보면 소장수. 아 소똥의 아버지도 당신만 보면 소장수. 아이. 소장수 하니까 아 성은 소가고 이름은 장수인 줄 알았지 뭐야. 아 그럼 당신 성은 뭐고 이름은 뭐요? 성은 내가고 이름은 서방님이라라. 아니 저것 좀 보지. 아 여기 또 외국분들도 있고 한국 사람도 많은데 아 꼭 여기 와서 요 소리를 꼭 들어야 돼가서 그건 밤중에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살짝 하는 얘긴데 그래도 내 오늘 내 서방님 소리를 한번 불러드리리다. 내 서방님! 하하, 처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이 자세로 처음 서방님 소리로 듣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하여 장이나 한번 불러버리. 그래 봅시다. 건너거라서 나를 찾나 건너거라서 나를 찾나 잘한다. 기사한 영서 별거거네 서부허유다 나를 찾나 적자로지 저남은 그렇지. 소영산 백의 속자 체지차로 하나를 찾나 설정 대변하고 연이 상대차로 나를 찾나 잘한다. 초중천자 이태 백이 소를 먹자고 나를 찾나 상선사화의 노인이 바둑을 두자고 나를 찾나 잘 오지 당뇨 황녀 양극 피가 후원하게 너른 꽃밭 누를 주자고 나를 찾나 좋죠 풍풍어 이천지에 날 찾으리 꽃만은 눈을 돌아서 나를 찾나 영감을 찾지 다 늙어빠진 영감을 누가 찾겠어? 아이 그렇긴 하네. 아 그러나 저러나 영감. 네. 아 내 말에 저 쌍심지 키지 말고 질투는 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요. 아니 집은 당신은 소장술 나가면 집은 크고 아니 그냥 집도 적적하기도 하고 아이 또 요즘 해가 조금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어. 그래서 말이오 내가 저 견마부를 하나 둘까 하는데 견마부 다량시켜서 쓸만한지 그 내력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참나 이렇게 딱한 사람 처음 보겠네 그래. 아니 그래 내가 늙었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새 고사일 못 참아서 새 서방을 뒀단 말이오 그래. 아니 내가 언제 새 서방을 뒀다고 그랬소? 젊은 일꾼을 하나 뒀다고 그랬지. 아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아지 뭐 같으려. 아니 영감 사람은 약아야 돼. 저 젊은 마부를 하나 둬가지고 저 마부를 이식해먹고 당신하고 나는 놀러다니면 되잖아. 그래 그래. 그래 한번 불러서 타령시켜봐. 견마부 어디 있느냐? 대령의 타령이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얼씨구. 원마보다 대령하고 견마보다 대령했는데 어떤 마부를 찾으시오 어사부정의 말마부인데 어떤 마부를 찾으시오
영감 어때? 아까 신랑보다 조금 난 것 같아. 아이고 어때? 아 나만은 못해도 저 쓸만하군 그래. 저거 봐 힘을 봐도 저쪽이 더 나아. 여보 영감 저소 고향이 어디요? 안 물어보라마나 송아지가 큰소배 속이지. 아휴 더워.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오늘 밤에 또 해. 아 여보 영감 아 저 소 사온 장을 물었지 내가 언제 저 소 뱃속이 고향인 걸 물었소. 아 진짜요 그렇게 물어야지. 이자 저장 팔도장을 돌아다니다가 저 다니다가. 충청도 내포장이라는 데서 그렇지. 제일 크고 좋은 놈으로 골라사 왔는데 좋지. 아 내 눈에만 들으면 뭐라 임장은 눈에 들어야지. 어디 봐 어디 봐. 자 그럼 소지명 타령으로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충청도 내포서 소사가지고 삼남삼도를 다 돌아서 경기도를 지다르니 꽃이 피면 꽃맞이요 잘한다. 잎이 피면 입맞이 얼씨고 칠석에 칠석맞이 칠월 보름엔 백중맞이 칠월 상달에 신곡맞이 웬간 너릴 다하지만 장단대로 내려서 소시야 차로 가는 길에 어저께 그저께 그정부 장보고 고산 동명 돌아들어 오 영민수와 악수에 가경문 지태를 버려놓고 넘기덩궁 제비소리에 명타 자니 명못하고 복타자니 복못하소 좋아요. 이대 가진 지올제 이혼제고 쉬운져서 한거리 놀자고 들어왔소. 아이 여보 영감 또 뭐요? 아 성 소를 사면 말이야 성주 한전에 디리숙 빼 내숙 빼 삼숙 빼로 절을 시키는 법인데 우리 소 절이나 한번 시켜봐. 참다 이렇게 답답한 소리하고있네. 아니 세 사람이 들어오면 3년 날이 어려우니까는 성주한 내에다가 저 자, 아들딸 날라서 잘 낳고 잘 크게 해달라고 축원 덕담을 이렇게 바로 절에 내리긴데 그렇지. 웬 놈의 그런 네 발라네 짐승 같다 절을 시킨단 말이오 그래. 아니 웬 놈의 그 말이 그렇게 답답하게 만수. 여보 영감 내 말을 잘 들어. 아니 새 식구가 들어오면은 아들딸 잘 나라고 하지. 우리 소도 아들 소 딸 소를 잘 나야 되잖아. 아 그렇지. 또 농사를 잘 져야 되잖아. 어. 아 그래서 내가 소 절을 한번 시켜보려는데 어쩜 그렇게 맨날 마누라 말끝에 그냥 토를 달어. 아유 정말. 자 예. 그러면 절에 내려가 타령으로 들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통서문 밖으로 영도 잘하지. 문에 미치러 하게 다 도보 망거래 천축사요 배군대 너머로 동도사죠 시골 영감 저
소가 절도 잘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그냥 아주 풍년이야. 풍년이야. 아 그러나 저러나 여보 영감. 아 마누라가 나를 불렀나? 아니 그럼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불렀갔소? 그래 왜 불러서? 아 내가 당신 소 사러 가던 날 어. 요딴 거 블링블링한 거 사갖고 오라는데 폐물은 사왔소? 아 사오고 막 여부가 있어 누구 영이라고 거기야소. 아 이장저장 댕기다 보니까는 우전마당에 소가 그냥 많은데 제일 큰 소로 골라서 사놓고서 폐물 장사가 어딨나 하고 보니까는 폐물 장사가 뭐 끝이 안 보야. 제일 비싼 폐물로 골라서 한 발에서 씻고 그러냐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두 가지 빠져 실만이 몰라. 개인자가 짐을 한번 풀어보구냐. 그러면 운전 부분을 내가 해볼 테니까 예. 잘 들어보구냐. 네, 한번 풀어보리다. 양고천년 당고천년 이천년 이르카시오 서로 소개를 받고 왕봉산에 기봉하여 잘한다! 갓도 가고 불마련하니 갓돈대도 헛마련이 좀내 직관을 지어놓니 손이 없어서 이때 가중 지연에서 가성주도 이룩하고 초가 성주도 이룩하 열시구야 천금산에 금을 뜨고 황금산에 소등에 갈라시르니 한쪽에는 해가 떴고 또 한쪽에 달이 떴고 일광이면 월광이요 월광이면 일광인데 광월과 단월광을 주인 때 가정진언이요. 아, 아니 우리 영감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폐물만 골라서 사왔소. 역시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그럼 아주 집에 들어올 때도 뭐라도 하나 나 챙겨주느라고 요런 맛에 내가 이놈의 영감을 못 버리고 산다우. 아이 그렇지. 아 관객 여러분들도 이보셔라 인장. 아니 이 양반 또 누구야? 그냥 길손인데 네. 말씀 좀 여쭙시다. 그러시죠. 아 충청도에서 온 난 내포. 아니 어디서 오셨어? 네, 충청도 내포서 온 소장수시다. 아니 근데 소장수가 어찌 그렇게 마두둥같이 생겼어? 그래. 아, 소문 듣고 왔죠. 어떻게 소문이 났길래요? 아 달포 전에 충청도 내포 우시장에 갔는데 그 유명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양주 소놀이굿을 크게 벌이는데 그 소놀이 행사 후에는 조선 8대 으뜸간을 설판다고 소문이 나서 아니 소문이 어떻게 또 거기까지 갔어? 소장소 욕심에 누게 뺏길세라 부랴부랴 행장을 꾸려 걸머지고 아, 산 넘고 물 건너 이걸 저가 아니 이렇게 소장소가 말이 길어 적당히 잘라서 해야지 와서 보니 소가 좋지 않아 괜히 온 거 저거 봐 저거 봐 저렇게 말 많은 사람이 티집도 많은 아니 법이야.
그럼 소장사가 그럼 저 뭐야 좋다는 소가 하나나 있어? 그렇지. 구태든지 깎으려고 그랬지. 잘한다 우리 영감. 아 대한민국에서 팔도장에 제일 좋은 소인데 아 저 군인 소가 천만 원 배지 쪽다우면 잘생기면 됐지 무슨 뭐 살찌 뭐 잡아먹나 이게 뭐, 뭐. 아 그럼 소장사가 살찌고 사러 왔지 청청도는 내 벗어 여기 뼈다귀 사러 왔나 그래. 아이 삐쩍 말른 소문은 아 여보 영감 되지? 영감 아무리 봐 가만 있어봐 아무리 봐도 저 소 살아온 사람이 말이야 어. 말도둑놈 같이 생겼어 말도둑놈 같이 정신 생겼어? 바짝 차려야 되겠어 희한하긴 누군데 이게 말투가 거칠어 아 우리 만화님이지 뭐야 그럼 나는 만화님이야 팔자 좋쇼 반야에 연결 데리고 사는데 아 우리 영감이 능력이 조금 좋지 그래도 아이고, 내가 조강지처유 풍차도 있고 후덕하니 내가 보기에 괜찮소 아니 나 사러온 게 아니고 소 사러 왔다니까 이 소 소를 데리고 가라고 소보다 미안하기 마음에 아니 저런 개나구리야 나 말고 소를 데리고 가라고 소 그러고 저러고 어차피 사러 왔는데 네. 소 값이나 한번 불려보시구려 그냥 내 말을 잘 들어봐요 그렇지 큰 소는 5천냥 그렇지 어. 송아지는 704냥만 내서 아까 또 달라졌어 5704냥만 내쇼 값은 다 잘하네 다져놨으니 어여대고 가요 가끔가 전국적인 우시장 시세가 그렇진 않아 표준가가 내가 아주 있네. 딱 잘라 한마디 할 테니까 소포다 생각 말고 열단양만 합시다 저런, 이런 참 저런 말도둑놈만이라고 말도둑놈이야 아유 아니 그래 병아리 값도 안 되지 그래 소 두 발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소인데 하는데 그래. 열단양이 뭐야 그래 열단양이 그래 수입소도 아니고 하는데 팔도 제일 가는 소지 글쎄 와보니 후회스러워 아니 그래 그럼 소장사가 그럼 저 잘생기면 잘생겼다고 그래 우태근지 깎으려고 그러지 전국 시장의 표준가야 그게 아유 내가 사업 쪽에 두 마리를 얼마 주고 사왔는데 이 아니 그렇게 그게... 정이 억울하 내 두 돈 오픈만 더 주 아유 그런 일이 어딨어 그게 아 여보 영감 우리 가을인데 단풍놀이 가야 돼 그냥 얼른 냉큼 팔아버려 팔아버려? 나도 귀찮아 죽겠어 이제 쓸만큼 다 썼어 어여 팔아 아, 마누라가 팔으려니 어떻게 팔아야지 그럼. 아니 그 마누라 지시에 살아 그래 아유. 어느 집에도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만 나대는 거야 기분이 좋긴 좋은데 아주 이거 내가 그냥 한 푼 안 깎고 그대로 이거 쉬어보고 그래 만나면 잘 쉬어봐요 또 사장서 도둑놈이라고 와 주모 어디 갔느냐 다섯 냥 여섯 냥 일곱 냥 여덟 냥 아니 자, 근데 뭐가 좀 빠져 소유. 걸거죽지 네, 아, 네. 아니 세상 천지 아, 이게 그래도 어떻게 가갔어 이거라도 얼른 챙겨야지 어휴 이거 소가지가 먼저 달래나 이런 인정할 정도는 아유 자, 그러면 풍악을 울려라!